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훈풍을 받아 상승 출발하면서 4거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거래 만에 매수로 돌아오고 또 기관은 4거래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3230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는 3235선까지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이 매수해주면서 역시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990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여행과 유통, 소비 등 코로나 피해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실적에 힘입어서 의류,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이 밖에 항공주들도 탄력 돋보이고 있고요. 또 증권주들 역시 1분기 실적 호조에 줄줄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 원자재 내에서도 구리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공매도에 악영향을 떨쳐내고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종목별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저희와 오늘도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시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안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 타이밍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이 QR코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적중 또는 고수라고 두 글자를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부터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3235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가가 종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종가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도 신고가에 들어왔습니다. 네. 신고가에 들어왔고 지난주가 사실 이제 우리가 한 1년 동안 우려했던 증시의 그 분위기가 이제 지난주에 겪었던 거잖아요. 공매도 관련된 분위기가. 근데 이제 공매도가 나온 이후로 오히려 이제 공매도 전보다 증시 자체가 더 올라왔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2021년에 주간 기준으로 단 한 번도 순매수하지 않았던 연기금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간 기준으로 합산했을 때 순매수로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오늘 장세에서도 지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뭐 매도, 공매도나 이런 좀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하나 더 불리했던 건데, 오히려 이런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오히려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들 더 채워줄 수가 있는 이런 시장 환경이 좀 되어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보시면 뭐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이런 대형주들이 막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이제 그런 초대형주들은
보합권 정도에 있고 오히려 뭐 제약주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라든지 오히려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완전 코스피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한 뭐 네다섯 개 종목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일부 종목에 지금 쏠려서 증시가 가는 게 아니고 증시에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거의 다 포함해서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상승했었던 3,200포인트 돌파했었던 과거에 뭐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가 있었죠. 그 세 번 때보다는 지금이 그나마 제일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종목도 아까 경기 민감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보고서가 미국 증시에서도 되게 이슈였습니다. 이게 되게 쇼크로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를 좀 많이 좀 주목이 좀 됐었는데 일단은 뭐 장이 뭐 긴축이 뭐 당장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에서 오후장을 보면은 기술주들이 다시 빠지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왔거든요. 이 사이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은 그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보고서가 아니고 이번 주에 있을 12일 CPI 소비자 물가지수 경제지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요. 이번 주 수요일 밤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딱 타이밍이 겹쳐버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혹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옵션 만기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관련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이번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긴축이 나오겠지만은 낮게 나왔게 될 거고요. 물가지수 좋게 나오면은 이제 긴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못 올랐었던 좀 반도체나 이제 그런 종목들도 조금은 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일 때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로 시장 분위기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공매도 이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기관도 1,100억 원 이상으로 매수 규모를 확대하는 가운데 연기금이 최장기간 매도 행진을 끝내고 매수로 전환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가 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주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 긴축 우려가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이번 주에 나올 물가지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가 되는 만큼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가 되는 물가지수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주 전문가님 분석도 들어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용이 안 좋은데 왜 지수는 올라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 이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올라올 때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먼저 선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사실 많이 분석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상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거든요. 중요한 건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신다면은 결국은 많이 돈이 풀려 있고 그 돈이 갈 데가 없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한번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다. 고용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주가는 갈까? 돈이 풀려 있고 매수세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당일로 봤을 때, 거래, 그 당일 추세가 좀 크게 변경이 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장초에 매수세를 보여주다가, 자, 지금 이제 매도세로 크게 돌아섰거든요. 돌아서고, 지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당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초에는 조금 매도였다가 지금, 매수세로 돌아섰는데, 지금 개인들이 조금,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개인들이 좀 갖고 있는 자금의 성향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제까지 처음에는, 작년에 처음 들어온 동학개미들 뭐 그러던 시절에는 개인들이 이제 여유 자금들 혹은 풀려있는 자금들 쓰지 못한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은 자금들이 뭐냐면은 이제 여유 자금들이 아니고 론 태우고 뭐 태우고 B2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도 공매도 재개되고 개인들이 조금만 이제 빠져도 반대 매매 나오는 양들이 이제 작년 3월보다 더 크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서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좀 저한되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간 지금 추세를 잘 타고 있고 중요한 공매도 재개를 잘 넘어갔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여러분들이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뭘 사야 되나요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경기 민감주들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미 간 종목들보다 안 간 종목도 지금도 숨어져 있는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를 너무 빨리 하시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갖고 있었으면 좀 이제 끌고 왔을 수 있는 배짱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고 단타를 치신다고 하시면서 왜냐면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단타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단타를 칠 장보다는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가지고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이 맞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단기 매매보다는 롱텀으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우려였던 이 공매도 우려가 일단 좀 줄어든 만큼 시장이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좀 빠른 매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오늘 두 분이 제시해드린 시장 분석과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이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고 매매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5월 10일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답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라던가 여러 가지 사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6개의 종목 중에서 1번입니다. G로 시작하는 G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 어렵지 않고요. 되게 네. 쉬운 종목이고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4만 원대 오늘 가격은 한 0.88% 정도 상승하고 있으면서 4만 원 중반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신 이유는 일단은 우리한테 많이 낯이 익은 회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설주이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 뭐 건설 업종들이 좋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경기 민감주 중에서 또 건설주들 뭐 저평가된 종목들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뭐 요즘 시세도 좋지만은 뭐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까 이런 뉴스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업종들이 특히 뭐 PBR이나 PR이나 좀 낮기 때문에 요즘 저평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요즘 시장이 좀 올라주고 있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중에서 많이 이거 말고 다른 종목들 보면 막 올라가지고 매수하기 힘든 종목들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 뭐 흐름이나 그런 것들 좀 매수하기도 괜찮은 타이밍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건설주, 그리고 코스피 건설주 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G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다음 밑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설주 중에서 특히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대놓고 이름에 이제 하는 일 드러나 있는 회사입니다. 네. 하는 일 마저 말씀드리면 인프라 건축, 신축 판매 플랜트 등을 하고 있는 회사. 지로 시작한 네 글자의 사람은 이것만 들어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노란톡이나 이제 보니까 다들 좀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가볍지만 여러분들 항상 선착순이 아니고 좋은 이제 사연들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종목 선별해서 내일부터 바로 보내드리니까 사용학과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이나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조업 좀 탈건설화 신성장 동력들도 모색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앞에 있는 영어 두 글자 뒤에는 이제 하는 일이 들어가 있는 한글 두 글자인데 앞에 두 글자가 원래는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네. 또 뭐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 이제 맥주를 살 때 네.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요즘 그 곰표라든지 네네. 뭐 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벤치마킹해 가지고 맥주를 만들기도 하는데 안 드셔보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아니 그 곰표 맥주 네. 없어가지고 못 먹는다고 요새 인기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네. 먹어봤는데 그렇게까지 그럴 그 만한 맛인가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맥주는 별로 안 먹습니다. 왜냐면 이제 배불러서 안 먹고 네. 지금 뭐 소주만 이제 주로 먹는데 네. 저도 맥주를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네. 날씬했을 때는 먹어도 되는데 그때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영어 두 글자니까 영어 두 글자 뒤에 있는 하는 일을 써주시면 오늘 네 글자의 종목이 되니까 오늘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특히 종목이 쉬운 만큼 경쟁력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가 별로 없네요 오늘. 너무 쉽지 않나요? 네, 그냥 건설주 세 글자가 오늘 힌트에 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힌트 더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아, 네, 없습니다. 네. 여러분. 증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네, 안 나와. 지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너무 쉬워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으니까요. 정답만 딱 보내주지 마시고 여러분,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뭐 많지 않으시더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실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다시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일신동 매수가 4973원, 비중 40%입니다. 전문가님들 말처럼 수익을 길게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목표가를 얼마까지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5,180원 현재가라서 일단 수익은 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가를 잡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추세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추세로 잡는 방법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들어가야지 수익이 크게 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좀 그게 어려우니까 가격으로 자꾸 찍으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MTS나 HTS에 이평선도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평선이 뭔가요? 그러고 물어보시면은 또 오히려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격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학금 계열의 빛철 전문 소재를 다루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은 빛철금속 관련 회사라기보다는 정치인 테마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 정권에 이제 총리까지 하셨던 그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황 총리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봐 네. 공부도 하실 겸 그래서 그쪽으로 엮여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치인 테마주 성재를 많이 좀 빠졌고 이제부터는 이제 빛철금속 관련돼 있는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가 지금 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이제 3월 달에 금리가 나온 만큼도 못 올라갔거든요. 그만큼만 올라간다고 해도 한 6,800원에서 6,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구간이니까 목표가를 지금 뭐 7,000원까지 잡지 마시고 한 6,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한번 가져가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6,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7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 좀 올랐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고견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도 6% 이상 오르고 있고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괜찮을까요? 네, 근데 오늘 딱 그 주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 BGF 리테일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맥주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맥주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그 곰표 맥주라는 것을 여기 CU 편의점에서 대량 입고를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돌아서 이제 그 관련된 뭐 좋은 뉴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시장 내에서 유통주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강세장으로 들어가면서 좀 고평가다 아니면은 좀 저평가를 하긴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뭐 구매도 타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겟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못 오른 종목들 위주로 지금 계속 올려주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순환매로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고 지금 전고점이니까 조금은 매도하시는 게 맞지만은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내에서 또 업종 내에서 그리고 좀 저평가 측면이다라는 것을 네, 상황에서 좀 올라와 준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수 내에서 뭐 같은 업종 내에서 조금 퍼가 좀 낮다든지 PBL 낮다든지 이런 것들 좀 대형주들을 찾으면은 좀 순환매 돌면서 마찬가지로 수익기회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BGF 리테일 지금 순환매 측면에 잠깐 좀 올려준 건데 이제 여기서 전고점이 물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이러한 비슷한 패턴을 찾아서 업종 내 뭐 저평가된 종목들을 선정하면 수익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른 종목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새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2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메트릭스 매수가 22,850원, 비중 10%로 보유 중인데 떨어지네요. 매도를 해야 할지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로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엔 다시 내려왔어요.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방금 말씀드리죠. 올라갈 때 사시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손실 날 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예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 사실 여러분들 지루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혀있기 때문에 깨졌을 때 매도를 쳤을 때 손절을 친다고 가상했을 때 손실폭이 많지 않은데 이게 쭈팅이 나온 종목은 다시 한번 제자리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빠질 자리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지난주 공매도 재개한 이후에 제일 이제 공매도 많이 친 종목들 공매도 상위주 중에 하나가 시젠이었습니다. 시젠이었기 때문에 지금 매트릭스도 같은 섹터에 있는 이상 시즌의 흐름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시즌도 마찬가지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올리면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서울시에서도 바로 이제 그 간편 진단 키트 나는 자가 진단 키트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약국에서 지금 자가 진단 키트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한 번은 나와서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눌려 있어서 물려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그 탈출한 물량을 받아준 것밖에 안 돼.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시즌 같은 경우도 급등 후에 한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즌과 진메트릭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지금 61선 인근에서 좀 지지를 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깨지면은 일단 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짧게 12,500원까지만 잡으시고 여기가 깨지면은 좀 정리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22,850원 거의 고가에 들어가신 거, 이 자리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물리시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더 갈 거 생각하시면 하시고 단기 매매를 하셨다가, 제일 최근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기 매매, 단타 치고 들어가다 물렸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단기 매매로 들어갔으면 단기 매매로 끝내고 나오셔야 돼요. 처음에 들어가실 때, 매수가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손절가, 매수 기간, 그리고 매 포지션을 고민해야 되는데, 단기 매매로 들어갔다가 물리셨다 이러면은, 계속 이제,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돼 그래서 손절가 짧게 12,500원까지만 잡고 대응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으십니다. 단기 전 고점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손절가 12,500원이 이탈되면 위험하다는 의견과 함께 12,500원 손절가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2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 매수가 24,500원, 비중 5%입니다. 몇 주째 차트 움직임이 없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유니테스트 반도체 장비주인데 좀 몇 주 이상 가지고 가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절 괜찮을까요? 지금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어가지고 일단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지금 좀 버리긴 아깝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라 어느 정도 대응은 좀 하셔야 되시는데 일단 가격부터 그냥 바로 일단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지난주에 하락했다가 좀 반등 나온 가격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22,000원 정도가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22,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비중이 5%인데 절반 정도는 일단 손절을 좀 하셨다가 나중에 2만원 초반, 23,300원, 2만 500원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추세가 조금은 좀 죽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좀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버리긴 좀 그렇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까 문 대통령님 자막도 나왔잖아요. 반도체 관련된 투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미국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슈 한번 받아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일단은 추세가 조금 꺾였기 때문에 22,000원 이탈 시에는 잠깐 절반 정도 손절하셨다가 그 물량을 나중에 2만 원대 귀여우면 그때 다시 잡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손실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수익까지도 전환할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 22,000원 절반 손절만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22,000원 이탈됐을 경우에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2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종목 상담을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의 골수의 픽 퀴즈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G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아까 힌트를 너무 짧게 드려서 정답 문자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게요. 다음 힌트요? 힌트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앞에는 영어 두 글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모르고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 정말요?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문자 보내드린 다음에 이제 고수의 관심 종목입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셨으니까 정답 당첨되신 분들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고수의 관심 종목이다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조금 이제 좀 그럴듯하게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떡해요? 이제 이니셜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 고수의 이제 이니셜 두 글자를 앞에 이제 영어 두 글자로 넣으시면 오늘 앞에 두 글자는 완성이 되고 뒤에 두 글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을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저희도 고수의 관심 종목이니까 네. 아까 오늘 이제 종목처럼 앞에 네. 고수를 영어로? 빼고 영어로 좀 그럴듯하게 글로벌하게 네. 뭔가 왠지 대기업 같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대기업에서 만드는 방송 같네요. 그렇죠. 그런 좀 협찬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프로그램 이름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고수의 이니셜 두 글자 그리고 건물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선착순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드린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어려운 것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을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선정할 때도 참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시는구나 이런 관점들도 저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 같이 소통하는 방송이고 또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보는 우리는 이제 추세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시장분들 두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던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대신 다른 말로 열심히 시간을 끌어주셨습니다. 아, 영어로 바꾸면 왠지 그 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름 막 영재의 관심 종목 이런 프로그램 이름은 어떠세요? 마케팅팀에서 전화가 온 게 아니고 법무팀에서 네. 법무팀에서 전화요? 그렇죠. 마케팅팀에서 모르겠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해주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려가는 건데 버스를 저희가 저희가 이 그룹사의 버스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네. 딸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무팀에서 쓰지 말라고 오겠죠. 그래서 네. 이 여러분들이 알만한 고수의 이니셜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버스 한번 태워주세요. 네.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G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G로 시작하는 건설주 이렇게만 딱 힌트를 드리면 모든 분들이 다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연들,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당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하이브 매수가 25만 5천 원, 비중 35%입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매도 금액은 얼마 정도로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이브가 오늘도 3% 정도 오르면서 26만 원 선 터치를 하고 있는데 매도 얼마 정도에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더 사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제가 지금 오해할 수 있냐면 네. 오늘 이제 25만 5천 원에 사자마자 일단 한 1.5% 정도 수익이 났는데 지금 당장 이제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 좀 급한 상황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은 일단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 그러면은 일단 주식 자체를 너무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종목에 지금 비중 35% 비싼 종목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들어가자마자 1, 2% 수익 나는데 바로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 애초에 어느 정도 생각을 좀 진행하신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가격대에 있어요. 되게 중요한 가격대에 있고 지금 저항 자체가 한 25만 원에서 26만 8천 원 정도께는 계속 저항이 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이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은 또 아니라고 보여서 일단은 뭐 지금 한 26만 원 넘어가는 구간 이 정도에서는 수익으로 정리를 한 27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7만 원 정도에서는 잠깐 정리를 하셨다가 차라리 나중에 28만 원 이에 확실하게 안착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본격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그때 빅히트로 처음 상장했을 때 들어온 이제 매물들이 굉장히 많고 빅히트 좋다 해가지고 들어왔던 매물은 이제 26만 원부터 32만 원까지 이렇게 많이 좀 올라갔었던 자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28만 원 정도는 안착되는 거 보고 매수하는 게 더 좋고요. 지금은 26만 5천 원에서 27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 챙기셨다가 추후 기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6만 5천에서 27만 원 정도 목표가로 설정해 주셨고요. 28만 원 돌파하면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8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아무텍 매수가 3만 350원, 비중 10%입니다. 4개월 보유 중이고 초반에 4만 원대에서 매수했다가 물타기해서 이 가격으로 만들었어요. 손절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무텍 1월 달부터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가랑 비슷하게 단가를 낮춰놓으셨는데 손절 고민해야 되나요? 손절을 고민할 때가 맞긴 맞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실적만 봐도 실적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적도 지금 전에는 이제 적자까지 전환했고 2017년에 영업이익을 봤을 때 영업이익 409억에서부터 2018년에 113억 그리고 2019년 70억 작년에는 적자까지 전환했고 사실 그만큼 빠진 거에 비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전환까지 했다는 거는 이제 영업 이익률 자체도 좀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적으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저가하고 고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아예 하향 추세인데 그럼에도 만약에 조금 더 오래 가져가 지금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28,0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28,000원대 전저점 인근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는 걸 확인하고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을 더 드리겠다. 근데 문제는 내려오다가 여러분들이 내려오다가 V자로 반등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28,000원대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올해 뭐 하반기 뭐 찬바람 불 때쯤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물타기 많이 하셔가지고 현재가까지 맞춰놓으셨으니까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 한번 이제 고민해보셨다가 놀다가 그 다음에 28,000원대 되면서 옆으로 횡보해줄 때 당이 받아 잡아줄 때 그때 한번 들어오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정리하시고 차후에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8,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의견을 먼저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41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S 매수가 18만 9천 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도 좋은데 왜 이리 안 가는지요? 묻어둬야 할까요? 라는 문자인데요. 삼성 SDS는 올해 초에 굉장히 한번 급등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나 전망 같은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장기로 보면 괜찮을까요? 장기로 보면 괜찮은데 지금 당장 흐름이 안 좋아서 지금은 좀 어려워요. 지금 좀 어렵고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코스피 내에서 또는 업종 내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매수해보면은 수익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삼성 SDS가 그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저평가다라고 보기엔 조금 뭔가 애매합니다. 애초에 이제 삼성이다라는 네임을 달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히려 좀 고평가로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평가도 아니지만 저평가 수준도 아니고 코스피 전체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측면에서 순환매가 지금 당장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또 당장 뭐 이슈가 들어오는 게 아니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수하는 거는 뭐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좀 있겠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되게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되게 많이 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장기로 들고 가도 되지만 나중에 사도 이 가격에 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20% 여기에 묶여두는 것보다 다른 종목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종목을 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뭐 정말로 오히려 장이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장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장기적으로 갈 것, 조금씩 분할 매수하려고 계획하실 때는 이 종목을 쓰시는 게 좋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망은 괜찮지만 현재 흐름이 좀 나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8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BK탑스 매수가 13,366원, 비중 50%입니다. 매수 후에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BK탑스 오늘 현재가 9,39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11월에 급등한 다음부터 계속 역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분 비중도 꽤 많이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뭐 코스피기 때문에 당장 뭐 큰일 날 건 아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거든요. 일단은 뭐 계속 영업이 적자인 상태고 물론 2018년보다는 적자 폭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계속 적자입니다. 거기다가 뭐 처음에 유동 비율도 좀 떨어지고 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종목들은 오래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유증이 나오거나 계속 이제 그 재무적인 리스크 때문에 악재들에서 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차트만 봐도 추세적으로도 하락이 끝없이 하락인 상황이고 이런 종목은 이제 빠지면은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때 한번 누가 이제 그 놀고 이제 이때 매집해서 한번 가지고 놀고 이제 빠져 나올 때 그 물량을 받아준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냐면 잘못하면은 6,000원, 5,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보시면 매집하는 구간이 5,000원대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제일 매물대가 두꺼워. 이까지도 지금 빠지지 말란 법이 없고, 특히 급락을 안 줘. 계속 이제 늪에 빠지듯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을 쓰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어. 그래서 손절가를 만약에 오늘 그래도 양봉이 나왔으니까 아주 짧게, 전에 이제 저점 나왔던 한 8,500원 정도 선까지만 잡고, 21선에서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모르겠지만은 내일, 모레, 이번 주 초까지 초에 뚫어서 다시 20일선 위로 올라와야지 살까 말까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8,500원 손절가 잡고 빠르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8,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7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매수가 35,200원, 비중 30%입니다. 종목 진단과 전망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자, 한미반도체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주 상승할 때 굉장히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인 것 같은데, 고가가 38,750원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손실 중이신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많이 너무 비싼 가격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조금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 일단은 지금 내가 매수를 이제 비싸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세워야 됩니다. 일단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잠깐 손절을 하고 나중에 다시 이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장기를 보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당장 뭐 한 뭐 반년에서 1년 정도 손실이 있더라도 뭐 버텨보겠느냐 이제 이 좀 둘 중에 하나 좀 보고 계셔야 되시거든요. 일단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게 뭐 반년에서 1년까지는 아니지만은 일단 기다릴 여지는 남아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어떤 투자에든 대가는 따릅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당장 손절 안 하고 더 기다려 보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은 거기에 그 투자 잘못되었을 경우에 손실이 더 커질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되세요. 지금 당장은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라도 잠깐 한 비중 30%니까 한 10% 정도는 조금은 좀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5일선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3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들어가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일단 3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고요. 3만 원 정도에서 반등이 일단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목표가를 매수가로 잡으세요. 목표가를 매수가로 잡으시고 원래는 매수가가 조금 싸면은 계속 불타면서 목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지만은 지금 시청자님은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매수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한번 잘 풀고 다른 종목보다 저점에서 잡아가면서 오히려 저점에서는 계속 불을 타가 물 타는 거 아니고 불을 타가면서 목표가를 계속 올려가는 이제 이런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3만 원 정도는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매수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가 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3만 원까지 보유해 보셨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GS건설이고요. 네.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시초가 잡아왔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좀 밀렸습니다. 46,300원 잡아왔고요. 목표가 52,000원, 손절가 42,000원 잡고 접근하시면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추세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지금 현재 21선 인근에서 한번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추세가 깨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영역이 있으니까 GS건설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GS건설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자 유형 중에 하나가 삼행시, 사행시인데 오늘 사행시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네, 자 읽어볼게요. 80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사행시 한번 지어봤습니다. G, 고마운 정보와 S, 수많은 꿀팁. 건강한 수익을 위해 설레는 11시 적중 골수 관심 종목 본방사수 하세요. 어떠세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아, 이 정도면 아주 오늘은 종목을 드려야 되겠다. 네, 그렇죠. 종목을 바로 픽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제 사행시 잘 지으셨고 네. 제가 알기로는 도우넨커님 제일 좋아하는 문자는 저런 문자가 아니죠.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문자는 본인을 칭찬하는 문자를 네. 정말 이제 얼굴에 철판을 알고 정확하게 그 직전을, 정확한 직전을 읽어내는 그런 문자를 되게 그렇죠. 강조까지 해서 읽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사행시 너무 좋은 시 주어주셔가지고 저희가 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칭찬 문자를 너무 매일 읽으면 안 되니까 요즘에 좀 쉬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다시 한번 다음 주쯤에 강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다음 문자 볼게요. 01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GS건설 매일 업무 보면서 청취 중인 애청자입니다. 단 한 번도 정답 근처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제 마신 곰표 덕분인지 알고 있는 건설주가 GS뿐이라서 그런지 일단 보내봅니다. 제발 정답이길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라고 이렇게 가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곰표 맥주를 마셨네요. 그러니까 요즘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맥주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곰표 푸대로 돼 있는 그 옷. 팝콘도 있던데. 아닌가? 뭐 옷도 있더라. 패딩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참 세상 알다가 모르는 일입니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아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좀 많은가? 본인은 이제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저희 세대에서 인기가 좀 많은가 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요즘은 또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걷기 운동 중에서 저녁 노을 사진입니다 하면서 아 또 이렇게 노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들께서는 좀 감성이 부족하셔가지고 어떤 마들을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감성이 충만합니다. 아, 정말요? 필이 있는 사람이고요. 네. 저도 이제 그 걸으면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주말이나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저도 자전거 길 위해서 많이 걷는데 노을 질 때마다 그런 이제 감성이 충만하죠. 이제 저 해가 지듯이 나도 지고 있구나. 아, 왜 그러세요? 떠오르는 시절이 어제 같은데 이제 나도 지는 나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눈물 한 박씩 흘리고. 아, 슬프다. 그럼요. 요즘은 이제 나이가 이제 나이인 만큼 이제 만사 섭섭하고 만사 눈물이 많을 때라서 그런지 네. 노을 사진을 보니까 또 가다가 또 눈물 한번 닦아야 되겠네요. 네. 어떠세요? 노을 사진. 저는 노을이 그 제가 서울에서 인천을 출퇴근하기 때문에 네. 퇴근할 때 항상 서쪽에 해를 보고 퇴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노을 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아 역시나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현재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볼게요.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 시작이 참 좋습니다. 8거래일 만에 3,200선을 회복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계속해서 힘받아가는 모습이고요. 장중 고가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4% 오르면서 3,24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10시를 기점으로 위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개인은 매도로 포지션 변경이 나왔는데요. 개인은 4,700억 원 강하게 던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네, 거래소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980선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3조 원 정도의 무난한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가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 오르면서 98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물량이 계속 줄고는 있는데 흐름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787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에서 흐름이 제일 좋은 섹터 증권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호실적에다가 미국의 고용 쇼크 소식이 반영되면서 오늘 장에서 빨갛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미국의 장밋빛 전망을 역행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유동성 수혜를 받는 증권주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 한양증권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삼성증권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세 좋습니다. 6%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46,150원을 지나가고 있네요.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소비업종에서도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시장의 면역력이 소비 심리를 개선시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통 채널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의류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 종목 안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네 종목이나 있습니다. 신영 와코루를 제외하고 한섬과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한섬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급 실적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장중 신고가 나왔고요. 7%의 견조한 오름세 나타납니다. 47,9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원자재 가격 랠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런던 금속거래소 3개월 선물을 기준으로요. 구리 가격은 1,361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발 수요 기대,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을 안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 풍산은 비철금속 제조 업체입니다. 오늘 8% 오르면서 신고가 45,000원을 기록했고요. 현재도 5% 오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3,9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졌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비였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 규모가 3천억 원 이상까지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 3,240선 터치를 했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